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러면 또 ETF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최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또 짚어주셔야죠. 예예,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방송을 보면서 뭐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캐치업을 했는데요. 뭐 삼성전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연말 배당 얼마냐, 예,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ETF 방송이긴 하지만 주구장창 외쳤던 게 프로그램 매매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와 삼성전자 선물 가격 보면서 연말 배당 간단하게 예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예, 이 화면이 삼성전자 선물 현재과 화면이고요.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선물하면 연말 배당을 차감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네.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네. 예, 삼성전자 현물 가격이 79,400원이었고요. 요 밑에 있는 삼성전자 현물 가격이 79,900원, 500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500원 정도가 시장에서 파생 상품 매매하시는 분들이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연말 배당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점은 삼성전자는 3년 단위로 배당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을 했었고요. 분기 배당의 크기는 361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500원 정도 차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361원의 분기 배당을 감안한다면 대략 한 140원 정도의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 이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ETF가 아무래도 뭐 코스피 200 ETF다 보니까, 네, 코스피 200 ETF를 운영하는 매니저랑 좀 대화를 나눴어요. 삼성전자 특별 배당 너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잡을래? 말래? 얼마 잡을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잡는다면 그만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 연말 배당을 겨냥한 프로그램 매수 또는 뭐 ETF 매수 또는 외국인들의 델타원 매수가 좀 더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 사는 것 중에 아까 그 센터님께서 IT나 이쪽 많이 사신다고 말씀주셨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 200을 바스켓으로 사게 되면은 가장 많이 사게 되는 섹터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과 또 연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에 대한 기대가 지금 점점 커집니까, 혹시 작아집니까? 지금은 지수 레벨에 따라서 약간씩 좀 틀려지긴 하는데요. 예. 저는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커진다라는 표현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장한 기업들이 IT 기업들, 특히 뭐 카카오뱅크와 같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IT 기업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배당을 세게 못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불씨는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담보해 줄 거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로그램 매매 쪽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은요. 예,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네. 예,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매매인데 제가 일단 빨간색 보이면 기뻐해라. 특히 비차익 거래 쪽에서 빨간색이 찍히면은 뭐 펀드 플로우라든지 펀드 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양호하다는 증거, 또는 연말 배당을 겨냥한 프로그램 매수도 이렇게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제 580억, 어제 1,400억, 오늘도 1,80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누가 프로그램 매수를 집행했는지 투자자별로 본다면 단연 외국인들 쪽에서 아까 외국인 현물 매수 말씀 주셨 는데 외국인 쪽에서 뭐 비차익 거래로 바스켓으로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이 역시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담보해 주는 요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 빅스나 브이코스피와 같은 변동성 지수를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빅스가 27포인트까지 갔다가 다행히 18포인트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었다. 이렇게까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ETF의 흐름 쭉 짚어주셨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뭐 알려주실 게 있다고요? 커창판 ETF가 나왔다고요? 오늘 저희가
아, 한 가지 뭐 여기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한테는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ETF를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한번 네. 설명을 드릴게요. ETF를 보통 상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희 그 상품팀 그리고 ETF 컨설팅팀, 마케팅팀, 운영팀이 모여서 어떤 상품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대표 지수형, 지수형으로 갈 거냐, 또는 테마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채권 혼합형으로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지고요. 분기마다 한 번씩 거래소에 거래소 ETF 상장을 심사하는 팀들한테 모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거래소에 있는 상장을 심사하는 팀에서는 각 운용사가 낸 그 상장 아이디어들을 모아가지고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공동 상장이 많아지게 예. 된 원인 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상품 아이디어부터 상장하는 데까지 걸리는 타임렉이 빠르면 3개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6개월 전에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 또는 3개월 전에 어떤 투자 아이디어들이 좀 묶여가지고 그거 시장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지금 핫한 아이템이라기보다는 한 3개월 뒤, 6개월 뒤를 겨냥한 아이디어들을 상품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도 독일 닥스 지수를 기초로 한 ETF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결국은 지금 핫하기보다는 3개월, 6개월 뒤를 겨냥한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늘 한국 경제를 보니까요. 중국판 나스닥 커창판 ETF 쏟아진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예. 국내 참고로 커창판이라는 것은 그 상해 거래소 밑에 있는 네. 상해 거래소 밑에 있는 나스닥과 같은 서브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과학 창업판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창판. 예 네. 영어로는 스타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창판 지수가 아니라 스타 지수입니다. 네, 스타 지수 50 스타 50 지수라는 이름으로 네. ETF가 나올 거니까 그거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주요 기업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좀 들어있나요? 아니요, 알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 보통 이제 이렇게 거래소에 상장 기업들이 많이 예 맞습니다.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보통 심사제 ETF도 상장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얘는 등록제입니다. 등록제. 그러니까 요건만 맞으면 등록을 해가지고 네네네. 상장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장.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KOTC. 네,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네, 맞습니다, 얘기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낸 시장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로 따지면 뭐 코넥스나 KOTC가 여기에 부합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1월 달에 상장하거든요. 예. 네, 날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1월 달에 상장하는데 어떻게 기사가 나왔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ETF가 나가는 것들은 저희도 일종의 보안 사항이고요. 네. ETF 상장일로부터 10일 전에 마케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세작들이 있다는 얘기. 뭐 조직 내에 그럼 배신자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흘렸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제일 말 많으신 분이 우리 본부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친구들 만났는데 좀 말 좀 줄이라고 해서 오늘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까지 기사가 나왔냐면 일단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케팅을 하면 안 되니까 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신한자산운용이 내년 1월 중순 커창판 50 스타 지수를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 펀드를 내놓기 위해 준비 중이다. 상장 심사를 밟고 있다.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네. 날짜는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번 좀 조사를 좀 해갖고 왔습니다. 그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조사를 좀 해갖고 왔는데요. 그 방금도 뭐 커창판 지수에 네. 대해서 질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커창판 지수는 상해 거래소의 나스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19년 7월에 오픈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업종을 봤더니 과학 혁신 기업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IT, 바이오, 헬스케어, 신소재, 첨단 장비, 신에너지 이런 혁신 기술 위주로 좀 시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내부에서도 이 스타 지수는 좀 상품성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랑 미래는 합성 형태로 예, 상품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합성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보통은 실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ETF를 구성하게 되면 실물 복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거래가 힘든 주식들이 그렇겠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카운터 파티라고 부르는데 수합 상대방과 함께 수합 상대방은 이미 그 스타 50 지수를 뭐 구성하고 있거나 관련된 상품을 갖고 있는 카운터 파티와 야 우리 계약 맺자. 이 지수가 1% 오르면 우리도 1% 오르고 이 지수가 1% 빠지면 1% 빠지는 형태의 계약을 맺는 것을 합성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좀 별로 없을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스타 지수 50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유동성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또 트래킹 에러라든지 체결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상대는 그러면 반대편 포지션에 있는 데랑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보통 한국에 있는 증권사랑 계약을 맺고요. 한국에 있는 증권사는 또 중국 본토에 있는 증권사랑 계약을 한 번 더 맺어가지고 이렇게 3자 간의 수합 계약을 맺어서 합성 형태로 상품을 복제를 합니다. 네, 수합이 아주 셉니다. 네, 그리고 한투운용에서는 실물 복제 방식. 나는 이거 주식 살 수 있어. 50개 종목 정도야 뭐 가뿐히 살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은 실물 복제 방식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신한자산에서는 보통 이렇게 대표 지수가 있으면 패시브 형태로 네. 운용을 하는데 신한자산에서는 액티브로 운용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인핸스드 전략을 쓰겠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보통 한국에서는 ETF 그러면은 그냥 시장 수익률만 쫓아가는 형태만 네.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액티브 형태로 ETF를 내도 시장이 받아들일 정도로 이제 액티브에 대한 액티브와 패시브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많이 허물어진 게 아닐까. 그만큼 이제 원래 ETF는 그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매매가 주종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 지수보다 조금 더 벌 수 있는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종목별로 이제 잘 섞으면 되겠죠. 네네네. 더 많이 올라갈 쪽은 더 많이 섞는다든가 네. 이걸 이제 흔히 얘기 인핸스드 전략이라고 맞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얘기하는 건데 네. 그를 통해서 나는 그 지수를 사지만 그 지수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TF가 일반 펀드화되는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액티브 펀드화되는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 글로벌 메타버스를 제가 최근 들어서 방송을 좀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글로벌 메타버스 ETF를 뜯어보면은요, 미국 메타버스 ETF를 뜯어보면은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이 다 박혀 있어요. 그렇겠죠. 애플부터. 예, 예. 그래서 그 ETF를 보시면서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이럴 바에는 그냥 나스닥 100 사고 말지. 나스닥 100 ETF 사고 말지 왜 메타버스 ETF를 사? 너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세그멘트 투자자들도 많이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는 미국 시장 기술주 중심의 미국 시장이 좋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스닥 100 ETF를 사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미국의 반도체가 좋아 이런 사람들은 미국 반도체 ETF를 사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미국 테마에 투자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또 글로벌 메타버스나 미국 메타버스 ETF를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와 역시 한국에서는 정말 고객들이 아니면 개인 투자들이 특히 ETF를 투자하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져 있다 또는 확실히 퇴직연금에서 투자하는 ETF를 투자하는 고객과 그냥 일반 위탁계좌에서 투자하는 네. 고객과 또 해외계좌에서 투자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예. 옛날에는 그냥 대표 지수 중심으로만 내면 그냥 고객들이 오케이 할 거야 스타 50 ETF만 내면은 그냥 고객들이 오케이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신한 같은 경우에는 또 스타 지수 50을 액티브로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다양해진 고객의 니즈를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네.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예전에 그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에 들어온 돈들이 이제 펀드나 아니면 자문사 중심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누가 보더라도 ETF로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네. ETF의 이 다양한 어떤 요구들에 대해서 지금 운용사에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네네. 아, 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라는 어떤 기대를 충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네. 나오기 전에도 또 계속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제가 좀 정신이 없을 때는 뭐 방송에 나와서 정신이 없을 때는 하루 종일 회의했던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예.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예. 예. 이게 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인데 그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정 상품으로 강제로 운용 지시가 내리도록 하는 옵션이 바로 디폴트 옵션입니다. 이제 DB형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네네. 예. DB형이라 하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네. 회사가 운영해주는 네네네. 그런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폴트 옵션에 해당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 TDF와 같이 그 인생 유형에 따라 생애 주기에 따라서 비중이 변화하는 것들 그리고 자산 배분형처럼 안정성이 보강되는 것들 그리고 MMF처럼 단기성 자금 그리고 인프라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운용사 쪽에서는 이 TDF에 또 ETF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아니면은 이 TDF를 ETF 형태로 또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그런 형태의 ETF가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을 겨냥해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 ETF 업계가 또는 운영 업계가 뭐 또 팔로우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왔어요. 제가 예를 들어 퇴직연금이 가입이 돼 있는데 그냥 현금으로 냅둔다든지 이게 이제 DB형으로 돼 있어서 회사에서 운영을 해주는 건데 네네네. 그럴 때 특별히 뭔가를 종목을 정하거나 ETF를 뭘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뭔가 그 자산운용사에서 정해서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처음에 연금 가입자가 가입 설명서를 쓸 때 내가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이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으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가입을 하겠습니다라고 처음에 서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뭘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는 서약을 한다는 거죠? 네, 서약을 하고 들어가고요. 그 디폴트 옵션으로 들어갈 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나는 그냥 MMF 들어갈 거야. 또는 난 인프라 들어갈 거야. 아니면 나는 TDF 들어갈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고요. 내가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운용 지시를 일정 기간 동안 내리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그 선택했던 상품으로 자동 가입이 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 DB형은 어차피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이나 이득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네. 사실 조금 더 이제 안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익이 나면 회사가 가져가요? 어쨌든 뭐 가져간다는 표현보다는 가입자가 가져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회사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진다. 예. 그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요. 네. 연금 가입자,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뭐 DB라든지 뭐 이런 그 안정형 성향의 그 퇴직연금을 가입한 고객들의 평균 수익률이 너무 낮았어. 너무 낮아서 안 되겠다. 이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3대 연금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노후를 보장하는 자금인데 이렇게 방치해둬서 되겠냐. 뭔가 강제적인 옵션을 줘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운영을 해서 수익률을 높이자라는 취지입니다. 네네. 이게 지금 그 인구 감소하고 굉장히 큰 그게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 네. 지금 연령별로는 사실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국민연금이라는 건 좀 그래도 젊은 층이 이렇게 낸 걸 가지고 나이든 층이 받아가는 건데 이 인구 구조면 어떻게 운영하더라도 사실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걸 보완하는 거군요. 그렇죠.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엔 우리가 민간으로 가지고 있는 연금이라든가 또는 퇴직연금을 활성화해서 훨씬 더 이제 노후를 보장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또 추진하는 게 이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재 이제 이 노후화에 대비해서 뭔가 이제 움직임들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기여하는 바는 뭐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칩으로서 ETF들을 어떻게 좀 그렇죠. 재밌게 만들어서 또 연금 고객을 위한 퇴직연금 고객을 위한 네. 또 하나의 새로운 칩이 ETF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좀 머리를 싸매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뭐 방송 들으시면서 아, 이 뭐 복잡한 것들 내가 왜 고민을 해야 되나라는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 내가 해야 될 고민을 누군가에게 그냥 맡겨두는 순간 그때부터 사기는 시작됩니다. 예, 내가 해야 될 고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예, 그런 빈틈을 주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예, 그래서 뭐 요 부분도 아마 네. 제 방송에서 컨셉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디폴트 옵션 같은 내용도 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우리 최창기 본부장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확실히 제가 늘어나는 게 제 지식이 늘어나는 네. 게 보입니다. 네, 아유 저는 보여요. 아유, 여러분은 못 느끼실지 몰라도. 네, 저의 영광이고요. 네. 제가 더 공부하면 네. 시청자분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뭐 가끔 가다가 뭐 제가 방송 나오는 게 뭐 마실 나오듯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삼성자산운용은 강남역에 있습니다. 강남역에 삼성전자 빌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그 교통난을 뚫고 오는 거니까 예,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아, 요즘 우리 네. 최창기 본부장님 팬들이 많이 늘었어요. 아유, 아닙니다. 네. 예. 이것만 한 시간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 예. 미스터 소년주라고 지금 예, 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잖아요. 예,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